오늘도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자, 오늘 주말이고 하니 간단하게 스타버스 한 박스 뜯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리자몽 뽑아보자. 어림도 없다고요. 보면 알지. 가자, 출발! 스타버스 주요 카드는 아시다시피 아르세우스와 리자몽이 나오고요. 이것들이 V스타 버전, 그리고 그 중에서도 HR 버전으로 나올 수가 있죠. 야, 물론 아르세우스 특일도 있습니다. 리자몽 V도 특일이 존재하죠. 이 카드들 중에 하나를 뽑으면 힛인데, 과연 오늘 단 한 박스로 그 카드들을 뽑을 수 있을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오, 이거는 초판이 아니어서 V스타 마커가 없나봐요. 뭐야, 첫번부터 V스타인데? 던지미, 기기어르, 수풀 부기, 더블 터보 에너지, 아르세우스 V스타. 좋습니다. 아르세우스 앞에 또 V스타 카드 몰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아니네. 꼬링크, 가재군.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야, 이거 뭐야. 첫 번째, 세 번째 V스타가 나왔어요. 삐삐. 질퍼기. V젤. 마나피. 어, 뭐야. 쉐이미 V스타. HR인데요? 와. 네, 일반 V스타가 아니었어. HR이었어. 야, 그럼 리자몽 끝났잖아. 야, HR이 앞장에서 떠버렸는데 이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딥상호동, 디버니, 럭시오, 토네로스, 엘풍 V, 꼬링크, 모부기, 타격기, 맛있는 물세트, 라이츄 V. 가재군, 파오리, 리오르, 더블 터보 에너지, 아르세우스 V. 코코파스, 팽돌이, 마그마, 포프니라, 리자몽 V. 자, 아직 V스타 한 장이 남았죠. 자, 이제 V스타를 보니까 앞에 하고 맨 뒤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 마지막 팩. 그러네요. V스타 카드를 맨 앞에, 맨 뒤에 이렇게 넣어놨네. 앞에 뒤에 몰려있으면 안 되니까. 파치리스, 심보로, 화강돌, 토네로스, 리자몽 V스타. 자, 리자몽 V, V스타, 아르세우스 V, V스타. 비교적 나쁘진 않아요. 엘풍 V, 라이츄 V, 아르세우스 V, V스타, 그리고 리자몽 V, V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미 V스타 하이퍼 레어입니다. 이게 리자몽이었다면 좋았을 텐데.